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해상에서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벌이던 해양경찰관 두 명이 흉기에 찔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12일 오전 7시, 인천시 용진군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벌이던 해양경찰관 두 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인천 해경경비함 3005함 소속 특공대는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중국 선장이 흉기를 휘둘러 곁에 있던 이경장은 숨지고 이순경은 배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명다 방검조끼를 입고 있던 상태였지만 가려지지 않은 부분을 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부상 경찰관들을 헬기로 이송했으며 나포한 중국어선과 선원 9명은 인천으로 압송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대구 경북 축산업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구 경북 축산농협 우효혈 조합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가가 우리 FTA가 체결됨으로써 영향이 아마 제일 많이 안 미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마 정부에서 후수 조치를 많이 내놓겠지만도, 예, 거기서 대비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 조합에서도 803과 한우 이 브랜드를 내걸고, 예, 우리 수입 요구하고 대체해가지고 헤쳐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상가한우 브랜드라든가 또 우리 그저입저 대구 시내 또저저 우리 동아백화점 뭐 입점이라든가 뭐 등등 뭐예예또 그다음에 우리 자체 우리 그그 상가한우 식당 예라든가 뭐 최우수 상에 받으려고 하면 뭐 당연히 또 우리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그그저저 대구 축산농협이 곧 대구 축산농협이 종합업적 평가 받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들인데 그만큼 일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 아마요. 날씨가 추워짐을 해서 그 경북 북부 지방 쪽에 구제역 의심 신고가 가끔씩 한씩 들어오고 있는 그볼 때는 저는 상당히 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그 그런 의심 신고가 들어옴으로 해서 또 우리 소비자들인데 그 한우의 소비 위축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가들도 물론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도 또 우리 조합에서도 뭐더뭐말 나위 없이 방역에 대한 뭐 철저히 또 홍보라든가 뭐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또 우리가 철저히 중간 역할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들이 100% 생산 축산물을 우리 조합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100% 유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범시민 내복 입기 캠페인이 개최됐습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회가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범시민 내복 입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는 대구백화점 앞 특설 무대에서 열렸으며 300여 명의 새마을 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복 입기 퍼포먼스를 통해 겨울철 내복 입기의 실효성을 알렸으며 또 난방에너지 소비량도 최대 20%나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대구시 조기암 자치행정과장은 세련된 디자인과 실효성을 겸비한 내복들이 많은 만큼 에너지 절약과 건강을 위해 내복 입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며 내복 입기 캠페인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정기총회 및 성공전략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정기총회와 함께 지속가능 경영과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소기업 성공전략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CEO 경제아카데미 강좌를 매년 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인구 10명 중 2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라 내년 실업률은 더 악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월 평균 32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청년 실업자는 110만 1천 명에 달하며 실업률은 21.1%라고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는 취업 의사는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만을 실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취업 무관심자 등을 모두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습니다. 또 체감 실업률은 여성보다 남성 체감 실업률이 5.1% 높은 24.7%로 나타났습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체감 실업률이 2003년 16.8%에서 23.7%로 급증했고, 대졸 역시 18.3%에서 21.6%로 상승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미 FTA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상북도는 한국농업경영인 및 시군연합회 회장단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가격 불안정 및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이상원 정책부 회장은 한미 FTA 체결로 농업 비중이 높은 경북의 축산과 과수 분야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지역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이상기후에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발, FTA 체결 후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의 대체 작목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농업인의 걱정과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힘든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려 농촌이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